이번 에피소드는 54번입니다. 54번부터 해서 쭉 진행해 나갈게요. 리드미 파일 아직 정리가 안 됐네. 리드미 파일도 정리를 해도 되니까 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역시 코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이제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코드의 양이 엄청 늘었습니다. 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조금 여러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에피소드는 주로 이 에어포트라고 하는 부분, 여기 있는 파일들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중에 테스트 파일 두 개를 빼고 둘, 넷, 다섯 개 파일인데, 요 에어포트 폴더에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포린 익스체인지나 IRS라든가 뭐 네이션즈, S20 플러스 등등 여러 가지 폴더들이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번 에피소드에 주로 다룰 내용은 이 내용인데,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전체 구성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유저 1과 유저 2가 둘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트랜잭션을 만나서 거래를 만들게 되죠. 이 거래, 이때 유저 1과 유저 2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라든가 혹은 뭐 사물, 자동차와 같은 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저 1을 유저를 꼭 반드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두 경제적인 엔티티가 만나서 트랜잭션을 만들게 되면은 그 트랜잭션은 이벤트를 만들어내죠. 이벤트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이벤트가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하니까 이벤트 디스트리뷰터에게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디스트리뷰터는 이벤트를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해서 적절한 수신자들에게,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해당 이벤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전달하는 디스트리뷰터로부터 이벤트를 받는 측들이 이제 컨텍스트와 데이터베이스 부분, 그리고 웹 UI 부분이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 어카운트를 예를 들면은 어카운트 얘가 컨텍스트입니다. 내용이 이쪽 안 나와 있나요? 어카운트가 컨텍스트이고, 그죠? 그리고 유저가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죠. DB 인터페이스가 유저 컨텍스트이고, 그리고 이 어카운트와 서로 소통해서 웹상으로서 웹상에 어떤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듈이 데모 웹에 여기 있는 컨트롤러와 라이브 뷰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구성되죠. 그래서 컨트롤러와 라이브 뷰 같은 데모 웹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가 일단 웹 UI 모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데모 웹이 웹 UI가 되고, 그리고 이웹 UI와 서로 소통하는 파일들, 이 어카운트 파일이죠. 이런 파일들을 컨텍스트 파일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유저와 같은 요것도 컨텍스트가 제어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스키마죠. 요 스키마들을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로 표현한 거예요. 저 그렇게 나누게 되면 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얘와 상관되는 컨텍스트 모듈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화면에 뿌려주는 웹 UI들이 있죠. 이름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뱅크라고 하는 이름의 웹 UI 컨트롤러나 라이브 뷰가 될 것이고, 뱅크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가 있고, 그리고 뱅크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컨텍스트, 이름은 바뀔 수가 있어요. 같은 이름, 꼭 같은 이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은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것들은 뱅크, 은행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에어포트, 공항과 에어라인,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그다음에 에어포트 코퍼레이션은 한국공항공사 같은 거예요. 한국공항공사 같은 공항공사, 국가별로 있는 공항공사이고, 이 네이션은 국가죠. 국가고, 항공사입니다. 항공사. 항공사이고, 에어포트는 이게 공항이죠. 공항. 그리고 은행이 있어야 돼요. 은행이 왜 필요합니까? 은행이 있어야지 비행기표를 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혹은 뭐 기관과 같은 개념이거나 유저가 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스피털 역시 병원입니다. 왜 병원이 필요하냐니까, 이제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정을 하고, 인터폴은 경찰입니다. 경찰은 뭐냐니까, 이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을 좀 걸러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터폴 모듈이 있고 IRS 모듈은 국세청 같은 거죠. 국세청이고. 그리고 패신저는 승객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타는 상황만 얘기를 합니다만 나중에는 택시를 타는 승객일 수도 있고 버스를 타는 승객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듈들이 있는데 이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유저와 유저 원 사이 원과 유저 투 사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유저 원이 홍길동이라고 가정합시다. 홍길동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나 에어라인,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에서 둘 사이에 트랜잭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행기표를 홍길동이 샀다는 거겠죠. 그죠? 홍길동이 아시아나항공에서 비행기를 사는 겁니다. 그럼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이 트랜잭션의 내용을 보고 이벤트 디스트리뷰터는 이 이벤트를 알려주는 거죠. 누구한테 알려주느냐니까 아시아나항공에서 샀으면 아시아나항공에도 알려주고 그리고 홍길동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계좌에 그 금액만큼 플러스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뱅커 모듈도 이벤트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홍길동이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비행기표를 샀을 때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에 따라서 에어포트에도 알려줘야 될 것이고 에어포트는 한국공항공사에 알려주게 되고 한국공항공사는 국가에도 보고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 국세청에도 보고하고 그리고 경찰에게도 이 사람이 수배 중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병원을 통해서 홍길동의 건강진단서를 받아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홍길동과 아시아나 항공은 둘 다 유저잖아요. 각각의 유저에게 이 거래를 기록하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홍길동은 홍길동의 계정에 자신의 거래를 기록하고 아시아나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계정에 자신의 거래를 기록하고 그리고 홍길동이 승객이잖아요. 따라서 승객 모듈에게 알려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승객이 창가 열, 뭐 창가 좌석, 복도 좌석 어디 앉을 것인지 그죠? 좌석 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것 등등을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서 이벤트 디스트리뷰터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이벤트를 여기 있는 모든 이 엔티티에게 알려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에서 하나하나 둘을 일부에게만 알려 줄 수도 있죠. 그죠? 어쨌거나 이벤트 디스트리뷰터가 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홍길동이 아시아나항공도 뭘 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율 차량이 어디서 에너지를 배터리를 충전됐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율차량과 배터리 충전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 그죠? 충전소에서 충전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되는 이벤트는 역시 또 그에 관련되는 컨텍스트에게 전달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컨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별도의 컨텍스트로 전달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하는 역할이 이벤트 디스트리뷰터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거래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그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록된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리스너들에게 해당 거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컨텍스트는 이 데이터 거래의 이벤트를 받은 다음에 각자가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를 하죠. 그래서 뱅크는 뱅크 DB, 에어포트는 에어포트 DB, 공항 DB, 항공사 DB 등등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바뀌게 되면 바뀐 내용을 참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화면, 스크린에 표시가 되겠죠. 화면에 그 내용, 글의 내용이라든가 등등을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WebUI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 이게 사실상 우리 전자기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DB를 제어하는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 DB를 제어하는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어서 그런 다음에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화면에 스크린에 뿌려지는 표시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죠? 이것을 또 살펴보도록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에어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게 여기 에어포트에 있는 이 다섯 가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얘네들은 일단 DB만 먼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어포트 컨텍스트는 별도의 파일 하나 미리 만들어 둘까요? 에어포트 컨텍스트 이름도 그냥 외우기 좋게 컨텍스트 EX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미 있다고 돼 있네요. 이미 있다고 돼 있어. 여기 있군요. 에어포트 컨텍스트 있습니다. 에어포트 컨텍스트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데이터베이스 부분만 먼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에어포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어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셔널 에어포트 이게 공항공사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게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공항공사죠. 한국공항공사일 수도 있고 미국공항공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공항공사도 있을 수 있겠죠. 공사 등등등등 각국의 공항공사를 처리할 그러할 부분이 이 모듈입니다. 일단은 대단히 간단해요. 네임만 있고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플한 구성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빌롱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에어포트 에어라인은 항공사죠. 항공사니까 뭐 아시아나항공, 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에어부산, 그리고 제주항공, 그리고 에어아시아 등등등등등등의 각 공항사들의 제어할 관리할 부분이 이 모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many to many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에어포트는 공항입니다. 공항은 이제 얘가 다 관리하게 될 것은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 제주공항, 뭐 간사이공항, 공항, 베이징공항, 베이징의 수도공항이죠. 수도공항. 수도는 우리 한국말로 수도입니다. 수도. 수도가 중국어로 수도예요. 자, 어쨌거나 등등등등의 공항을 관리할 매듭이 있는데 이번에는 보시니까 has many 있고 has one 그리고 many to man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has many passengers 다음에 airport 뭐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assenger도 볼까요? passenger는 승객 모듈입니다. 그렇죠? 승객이고 승객은 정보가 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것이고 이번에 belong to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다른 건 다 빼고 이 belong t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었나요? 얘도 belong to고 에어포트에는 has many가 있고 has one이 있고 many to many가 있죠. 지금 네 개의 종류가 있어요. 이것들이 무엇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또 다른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림으로 정리해 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보죠. 먼저 자, 유저와 패신저의 관계. 유저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고 얘는 패신저는 어떤 좌석 그러니까 뭐 OA 좌석이라든가 등등을 기록하고 있는 항공사 승객이죠. 그렇죠? 승객과 유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유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이게 유저예요. 유저도 역시 보시면 has one 있고 many to many 등등이 있습니다. 각각 있는데 이것들도 또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보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따로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저와 그리고 패신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리고 패신저와 에어포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관계는 하나의 공항에 다수의 패신저 승객들이 있죠. 따라서 many to one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의 관계, 공항들과의 관계 역시 many to one입니다. 그렇죠? 한국공항공사에 소속된 한국공항공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항을 관리하는 공기업이죠. 그렇죠? 그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항들은 다수가 있죠. 인천공항도 있고 제주공항도 있고 광주공항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따라서 many to one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와 대한민국 한국과의 관계는 1대1이죠. 우리나라에 공항공사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연방항공청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패신저와 TKS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1대1입니다. 승객 한 명이 티켓 한 장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에어포트와 공항과 항공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천공항과 뭐 제주항공 같은 그런 공항의 항공사의 관계는 many to many죠. 그죠? 우리나라에 공항도 많이 있고 항공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공항에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가 취항할 수가 있고 하나의 항공사가 여러 공항에 취항할 수도 있죠. 그래서 many to many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유저입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유저 혹은 엔터티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스키마죠. 스키마. 스키마로 표현할까요? 스키마.
A가 있고 스키마 B가 있습니다. A와 B의 관계. 스키마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미그레이션 부분이 있어요. 스키마 부분이 있고 미그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스키마입니다. 이것도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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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마고 미그레이션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DB를 저장하는 명령어들이죠. 여기 미그레이션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에어폴트에 상황하는 것이 크리에이트 에어폴트가 있고 다음에 패신지에 상황하는 것이 크리에이트 패신저. 그죠? 그리고 에어라인에 상황하는 크리에이트 에어라인. 그죠? 그리고 에어폴트 에어라인. 이건 이름이 좀 특이해요. 에어폴트와 에어라인. 그러니까 공항과 항공사를 서로 상응하는 어떤 뭔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내셔널 에어포트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얘는 공항공사입니다. 그죠? 공항공사. 이거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애드라는 것이 있죠. ID, 에어포트 ID가 있어요. 그리고 공항공사입니다. 공항공사이고 그리고 에어라인도 보시면은 에어라인은 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에드에서 이름만 있고 그 다음에 패신저를 보시면 패신저는 마찬가지 또 에드에서 에어포트 아이디 레퍼런스라는 게 있죠. 그렇죠? 레퍼런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에어포트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다시 보시면 에어포트는 별다른 것 없고 패신저는 에어포트 아이디가 있고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라인 한번 보시면은 인덱스가 있고 별다른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내셔널 에어포트 보시면은 이제 에어포트 ID에서 레퍼런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어포트 에어라인 얘는 many to many 관계라고 했었잖아요. 항공사와 그리고 항공사와 공항간의 관계는 many to many의 관계입니다. many to many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죠? add reference, add reference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에어포트와 패신저와 에어라인과 내셔널 에어포트는 그에 상응하는 스키마가 다 하나씩 있죠. 스키마가 있는데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에어포트 에어라인즈는 여기에 상응하는 스키마가 따로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패신저의 스키마도 있고 유저 스키마도 있고 에어포트 있고 공항공사도 있고 대한민국 또 있어요. 국가 스키마, 유저 스키마 다 있습니다. 지금 유저와 국가는 별도의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어요. 유저는 어디 있나요? 유저는 여기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가 네이션은 네이션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션 필드 따로 들어가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네이션도 마찬가지 헤즈메니 해서 내셔널 에어포트.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여러 개의 공항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 has one 뭘 가지고 있나요? has one 해서 national airport has many가 아니라 요 has one이죠. has one. 제가 이걸 잘못 적어뒀네요. has one national airport. 하나의 airport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단수형으로 적어야겠네요. national airport. 그래서 demo national airport. 하나의 국가의 하나의 공항, 공항사, 공항공사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다가 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국가는 한국일 수도 있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등등 이 국가 스키마로 구성될 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 또 있나요? National Airport 스키마 가 없다고 좀 돼 있나요? 이건 좀 이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National Airport. National Airport가 없나요? National Airport. 아 그렇죠. 여기 Airport에 National Airport. Port National Airport. 자 그러면은 이제 없죠? Demo Airport National Airport인데 계속 에러가 있네. 이거 다 적고. Demo Airport, National Airport 있고 다음에 has one National Airport. 이걸 여기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 뭔가 Association Nation ID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수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as one이니까 일단 단수를 넣어놓을게요.
자, 해서 네이션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유저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에어포트 디렉토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라인 보시면 일단 many to many 관계가 있어요. many to many가 에어라인과 에어포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와 공항 간의 관계는 many to many 관계이고, 그죠? 그리고 join through 해서 에어포트 에어라인도 있죠, 그죠? 요 join through 에어포트 에어라인즈 돼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요 미그레이션의 에어포트 에어라인즈 얘입니다. 얘 보시면 에어포트 에어라인즈 돼 있죠, 그죠? 이걸 통해서 항공사와 공항이 서로 many to many의 관계를 가진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얘는 테이블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별도의 스키마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포트 에어라인즈라고 하는 스키마는 우리가 없어요, 그죠? many to many의 관계에서는 그냥 요 뭐예요? 요 미그레이션 파일 하나만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요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many to many가 상당히 좀 특이해요, 그죠? 조금 이따가 요 실제로 구동하는 예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has one 관계, has many 관계, 또 belongs to 관계가 있어요. belongs to 등등이 있죠. 요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럼 many to many 관계는 만약 A와 B가 many to many의 관계다 라고 하면은 요 join through 해서 C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죠? join through C. 이 C가 바로 우리가 미그레이션 파일이죠. 이 미그레이션 파일에 add a id, add b id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요 여기 보이시는 미그레이션 파일 c라는 거 있잖아요. 이 c가 조금 전에 봤던 여기서 요거죠. 27 파일입니다. 요게 하나 a와 b 사이를 many to many 관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만은 지금 일단 조금이라도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서 DB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포스트그레스QL이 어떤 식의 동작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이 many to many 관계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있는 has many, has one, many to many, 그리고 belong to가 있었죠? 어디 패신저 있었나요? 패신저에는 belong to.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용을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바로 넘어오기 전에 요 그림을 정확히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저와 패신저는 1대1 관계. 패신저와 에어포트는 many to one. 그리고 에어포트와 공항과 공항공사의 관계는 many to one. 공항공사와 국가의 관계는 one to one. 패신저와 티켓은 one to one. 에어포트와 에어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얘가 many to many. 그죠? 자, 요 관계대로 구성을 해서 지금부터 D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